예, 저는 김태훈 수사관 변호인 중 한 명으로서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장재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공익 제보자인 김태훈 수사관이 비리 혐의자로 매도 당하고 있는 작품의 상황을 평가할 수 없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김태우 사관이 공식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그 이후에 기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사관이 알고 있는 뭐 사항이라든가 내용들을 전부 알려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릴 것임을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차후에 다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할 텐데요.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문을 작성을 했고 오늘 발표를 할 것입니다. 장내에 계신 우리 기자분들 그리고 또 일부 시민들도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김태우 수사관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자회견 도중에 연호를 하시거나 좀 소란해지는 일이 생기면 우리 기자회견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을 성원하신다면 정숙하게 좀 경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취지를 말씀드리면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대검의 징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1시간 만에, 신청 접수 1시간 30분 만에 기각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개인 비리 차원으로 수사, 사실상의 수사 지침을 내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또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도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부득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견문을 우리 수사관이 낭독하겠습니다. 저는 금일 2018년 12월 14일자 SBS 8시 뉴스를 시작으로 제가 제보하였던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제보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드리고 그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3개 정부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친녀, 친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가 포착되면 집중적으로 첩보를 생산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왔습니다. 눈치를 보며 일을 할 것이면 검찰 수사관을 진작에 그만두었을 것이며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관 말직이지만 첩보 생산이라는 은사를 받은 것에 깊이 감사하고 이 일을 사랑하였지만 이 정부에서 저는 친여권 실세들에 대한 감찰 첩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급기야 제가 하지도 아니한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표적 감찰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빌미로 저를 쫓아내기 위하여 불법적인 휴대폰 감찰을 벌였고 제가 동의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한 별건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활용하여 저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언론에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그 다음날 저는
해임 처분되었고 저와 변호인들이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지만 16페이지에 이르는 소장을 접수한 지 단 1시간 만에 기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현재까지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총 6가지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 이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지인사건 조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큰 오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수사과에서 실적을 조회하게 된 경위는 제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작성했던 첩보 3건이 2017년 하반기경 특수수사과에 이첩되었는데 2018년 가을 무렵 동 사건들 중 수사가 성공하거나 결론이 나온 것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제가 쓴 첩보 대상자 2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실적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11월 2일 오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기 전에 저는 저의 직속 상관인 김태훈 검찰 사무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쓴 첩보로 특수수사과에서 혐의자를 구속시켰습니다. 라며 언론 기사 출력물을 보여주니 김태곤 사무관은 특감반 연말 실적을 확인하여 수석님께 보고해야 하니 한번 알아봐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 검찰 사무관 특별 승진의 실적에 크게 도움될 사안이라서 승진을 위해서라도 실적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청 특수수사과 출신 박모 형사에게 제가 부탁하기를 특수수사과 관리반에 특감반 실적 조회하러 갈 것이니 미리 전화 예약을 해달라고 하고 11월 2일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관리반장 김모 경감에게 저는 특감반에서 이첩시킨 첩보 3건에 대하여 조회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저는 어떤 첩보인지 말로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작성한 첩보의 이첩표를 건네주었고 김경감이 하나씩 조회하여 그 결과를 자필로 빨간 펜으로 기재하여 준 것입니다. 제가 추후에 그 이첩표를 기자님들에게 배포를 해줄 것인데요. 거기에는 제가 쓴 첩보 제목과 작성자, 이첩일자, 이첩기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조회 의뢰하였는지 그 첩보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 관리 반장이 자필로 빨간 펜으로 이렇게 스스로 기재를 해준 것입니다. 요 표 밑에 이 표와 파랑 글씨만 제가 가져갔던 것이고 이거를 보고 아예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 김경감이 이걸 보고 자발적으로 빨간 글씨와 같이 자필로 기재를 해준 것입니다. 당시 몇 분 걸리지도 않았고 첩보 제목을 제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조회했는지 조회 의뢰했는지 그리고 경찰관이 무엇을 조회를 해주었는지에 대하여 이런 물증이 저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제가 묻거나 지인의 이름이나 지인의 회사는 일체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진 파일에 기재된 첩보들 중에서 두 번째 국토부 관련 첩보가 문제가 된 것인데 위 첩보는 오히려 저희 지인이 저에게 제보를 해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인이 수사를 받은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언론에 오보가 났습니다. 경찰청 방문 직후 경찰청의 누군가가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화하여 제가 조회하지도 아니한 지인 사건을 조회 의뢰했다라면서 엉뚱한 항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감찰가시 받고 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그 박 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박 형사와 특감반에 실적 조회하러 간다고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실수로 제가 점검하러 왔다고 하거나 그 회사에 대해서 조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 기자들이 위 경찰관들을 직접 취재한 결과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거나 그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배포한 자료에 있는 기사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 중 중요 사항만 얘기하면은 경찰 측은 김 수사관이 해당 시점에 경찰청을 찾은 건 맞지만 최 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김 수사관이 최 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최 씨 조사를 담당한 경찰도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찾은 사실을 몰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 아니한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11월 28일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KBS 보도로 인하여 20년 공직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청와대는 저에 대한 별건 감찰로 저의 약점을 잡아놓고 검찰에 복귀시켰으나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검찰에 징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별 승진 때문에 검찰에 복귀한 것으로 특감 반장과 합의하였고 보안을 서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 후 11월 28일 KBS 오보가 나오자 청와대는 갑자기 저를 꼬리 자르기 시작하며 범죄자라며 언론에 여러 가지 사항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청와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범죄 행각을 공익을 위해 공표하기로 마음먹고 청와대와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인사검증 실패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원회 당일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 관련하여 7대 원칙에 맞게 인사검증을 하였고 원칙에 벗어난 인사는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염한웅의 경우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2017년 8월 30날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저는 염한웅이 임명된 직후인 2017년 9월 1일 염한웅이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감찰 보고서를 올렸고 9월 6일자에도 추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는 염한웅에 대한 부의장 임명을 취소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보고 이후 며칠 뒤 9월 10일자 경향신문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 등을 5대 비리보다 더 큰 문제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5대 범죄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입니다. 영한웅의 음주운전 전력은 정지도 아닌 취소만 2회였습니다. 위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염한웅 부의장이 말하기를 청와대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본인이 두 차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조국 수석과 대통령께서 염한홍의 음주운전 2회 취소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조국 수석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를 모르고 임명을 강행했다면 조국 수석은 대통령께 보고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께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최초로 공익 제보했던 우윤근 대사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저의 감찰 보고서를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조국 수석은 비서관에게 확실하냐고 물었고 확실하다는 비서관의 대답에 조 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자 임 실장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니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도 나와있듯이 서로 임 실장과 우윤근 대사가 말이 맞지 않아서 보고받지 않았다는 임 실장의 말이 말과 달리 우 대사는 임 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는커녕 비서관은 특감 반장을 통하여 저에게 보안을 잘 지키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우윤근이 러시아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도 염한웅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석과 비서실장, 대통령께서 이를 모두 알고도 임명을 강행하였다면 정말로 큰 문제이고 대통령께서 모르셨다면 수석과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눈과 귀를 가린 것입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제가 올린 감찰 보고서는 모두 묵살되었는데 그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우윤근 러시아 대사, 염한웅 부의장,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정부의 인사검증 또는 감찰 과정에서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상자 또는 감찰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을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대로 검증하거나 확인하려면 저와 같은 특감반 직원들 여러 명에게 혐의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라고 시키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방법인데 청와대는 본인들의 우군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직접 변명만 듣고 그냥 임명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박형철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친한 모 검찰 간부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보고받았으면 저나 다른 특감 반원들에게 확인시키거나 검찰에 이첩시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서관은 저에게 특감 반장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다며 문제 없으니 신경 끄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손혜원 의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마음이 있다면 손혜원 의원이 말만 듣고 그대로 믿어주기보다는 공정한 방법으로 정밀 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같은 약자에게는 엄정한 잣대로 처벌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감싸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찰 DNA가 없다는 발언, 그런 발언은 자신들은 절대로 잘못이 없다는 교만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국가예산 횡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특감반 창설 직후 반부패 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과 함께 특감반원들의 활동비 지원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특감 만원들은 매일 외근 활동을 하며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상당을 각 개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특활비 또는 특정 업무 경비로 기억되는데요, 현금 40만원을 봉투에 넣어서 직접 개인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특감반 구성원 중 내근만 전담하는 직원은 외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근 직원에게도 허위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특감반 데스크 김태곤 사무관은 내근 전담임에도 출장비를 계좌로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 직원이 특감반 내에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16개월 동안 그 한 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 1,500, 1,600 정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두 명이라면 3천만 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국민 세금을 허위로 수령한 것입니다. 방부패 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국가 예산을 허위로 집행한 것이어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출장비는 반부패 비서관실이 총무 비서관실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박형철 비서관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감반 김태곤 사무관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청와대와 특감반원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의 자료가 남아 있으니 이를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반부패 비서관과 민정수석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다른 비서관실에서도 비슷한 방법의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휴대폰 불법 감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감찰 대상자가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라면서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조국 수석은 동의서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이 문제의 본질은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휴대폰을 제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청와대 특감반이라면서 몇 명이 우우 몰려가서 휴대폰 내세요, 동의서 쓰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동의가 아니고 강요입니다. 강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을 고지합니다. 그러나 특감반이 공무원에게 동의서를 쓰게 하고 휴대폰을 수거할 당시에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고지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포렌식할 때 그 휴대폰 명의자가 참관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임의성 있는 동의서에 의한 휴대폰 감찰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며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입니다.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할 때에도 영장을 법관에게 청구하여 법관으로부터 수사와 관계없는 사생활 침해 등 본류에 어긋나는 부분은 일부 기각됩니다. 판사가 두 줄로 긋습니다. 그러나 특감반에서는 동의서 자체를 강압적으로 진부하고 서명 한 번 강제로 받았다는 이유로 본래의 감찰 목적에 맞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여자 문제 등 별건 사생활까지 먼지 털듯이 털어서 그 별건으로
조사하여 괴롭혔습니다. 저에게 직접 조사를 시켰습니다. 외교부 국장, 제가 성관계 한 거 조사해서 자백 받았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별건 여자 문제로 징계 조치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명성에 어긋납니다. 모 국장은, 잘 나가는 국장은 그냥 아프리카 인근의 대사로 정보 조치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참여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같은 외교부 간부는 모 시민과는 비슷한 문제로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똑같은 외교부 직원인데 잣대가 다릅니다. 네. 저의 경우 6급 이하라고 감찰받고 비리자로 낙인 찍어 내쳤습니다. 예. 같은 잣대가 아닙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쫓겨날 당시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원치 않는 동의서를 임의서가 없이 썼고, 동의에 대하여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포렌식할 당시 저 같은 사람도 참관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별건 감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징계받았던 골프 향응 수수 등의 자료는 모두 위와 같이 별건 휴대폰 감찰, 불법 감찰에서 나온 포렌식 자료였습니다. 이는 제가 포렌식을 동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불법 자료입니다. 저는 최초 경찰청 조회권 때문에 감찰을 받은 것인데,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물증이 나오지 아니하자 제 휴대폰 기록에 남아있던 별건 골프 등을 문제삼아 별건에 불법 감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청와대는 위와 같은 휴대폰 포렌식 감찰을 계속하겠다고 하니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들은 항상 실체적 진실 발견만큼 절차적 중요성과 인권 보장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서울대 법대 교수셨고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실 분입니다. 관련 논문도 심도 있게 쓰신 분인데 오히려 인권 보장은 전혀 생각지 않고 휴대폰 감찰을 승인 지시한 분이므로 더욱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불법 감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휴대폰 불법 감찰은 심지어 감찰 권한이 없는 민정비서관실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청와대 내부 업무 분장표에 의하면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동향과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관리만 가능할 뿐이며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은 없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 청와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민정수석실의 업무 분장표를 보면 민정비서관실이 공직감찰 권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지인을 통하여 입수한 민정수석실 업무 분장표입니다. 이것은 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작년에 국회의원실에서 입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업무 분장표를 보면은 분명히 민정비서관은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및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업무 분장표에는 민정비서관실이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백원호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직원에게 지시하여 2018년 10월 2일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의 인사책임자, 인사팀장 및 상훈 담당자 등에 대하여 휴대폰과 컴퓨터를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포렌식을 한 후 소환조사까지 하였습니다.
공직 감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를 방문할 정도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고 관련 증거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원우 비서관은 이뿐만 아니라 특감반에서 수집한 정보 중에 업자들 간의 이권 분쟁이라는 이유로 킬 당한 것에 대하여 특감반장과 저에게 경찰에 이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업무적으로 저희들의 특감반장이나 저의 직속 상관이 아닙니다. 옆부서입니다. 지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작성한 첩보는 2017년 8월 23일 작성했던 해수부 공직자 정치인 관련 해운업 비리 첩보였습니다. 김무성과 김기춘도 언급되어 있는 첩보였습니다. 2017년 8월 하순경 제가 작성한 윗 첩보가 이인걸 특감반장에 의해서 보류된 바 있는데 이거는 너무 민간 업자들과의 문제고 그 좀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9월경 백원우 비서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말했습니다. 특감반에 김태우라고 있느냐? 김태우가 좋은 첩보를 썼다고 하는데 왜 이첩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은 민정비서관에게 질책을 받은 직후 벌개진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위와 같이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질책당한 내용을 이야기해주면서 경찰에 이첩시킬 테니 그때 그 첩보의 제보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건네주면 반부패 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문모 경정을 통하여 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첩보 제보서와 그 첩보의 제보서와 증빙자료를 목차별로 정리하여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건네주었고 이인걸 반장은 해당 자료를 문모 경정을 통해 경찰청으로 이첩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2017년 10월경 민정비서관실 윤모 총경이 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혀 몰랐던 분인데 그때 저에게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민정비서관님이 이첩하라고 지시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건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그 사건은 그 같은 경찰관인 문경쟁이 경찰청에 이첩시켰으니까 문경쟁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백원우 비서관은 다른 비서관실 직원들에게 특정 사건의 이첩을 강요한 뒤 사건의 진행 상황까지 체크하였던 것입니다. 특감반장은 당시 저에게 위 첩보의 제보자가 백원우 비서관 측에 전화한 것 같다고 저에게 얘기해줬습니다. 그 후 2017년 10월 하순경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해양수산부 공직자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공직감찰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감찰을 시행하고 위와 같이 타 부서의 업무에 압력까지 행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와 관련된 사람을 고소했는데 무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인 사찰 등 불법 사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불법 감찰이 맞다고 봅니다.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블랙리스트 사찰 등은 모두 불법 감찰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불순물로서 모두 폐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지난 정부의 민간인 사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민간인 정보를 들고 보고하기에 엄청 경고했다. 그러자 김태호가 그 후 경고받고 나서 1년간은 열심히 일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년 후에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이상한 보고서를 다시 올렸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그 1년 동안 제가 올린 보고서를 보면 거의 매월 민간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 언론에 나온 자료인데 그 제 첩 그 동향이나 첩보 104건을 그 4건의 사진 파일 처리 있습니다. 한 6개 7개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보고서가 거의 매월 빠짐없이 꾸준히 보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017년 7월 11일 코리아나 호텔 관련 이모 씨 자살 관련 동향, 7월 14일 홍준표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 관련 동향, 7월 24일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박모 씨 관련 첩보, 7월 25일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무성, 김기춘 등 정치인 관련 첩보, 해수부 첩보, 그것이 2017년 8월입니다. 그리고 9월 20, 전 한국은행 보총재 장모 씨 자녀 부당 채용 의혹, 10월 24일 전 금융위 부위원장 정모 씨 장남 취업 비리 의혹, 11월 12일 전 국정원 대전지부장 김모 씨 아들 채용 비리 의혹, 12월 21일 비트코인 관련 특이 동향. 이 내용은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활동 사항이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등등, 그리고 여러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여러 참여정부 인사들이 있습니다. 해를 바꾸어서 2018년 1월 19일 고건 전 총리 장남 고모 씨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2월 22일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5월 18일 우리은행 오비 손모 은행장 맹비난, 6월 25일 대형 시멘트사의 불공정 거래 등 갑질 행위로 몰이, 7월 24일 조선일보 BHA 홍석현 회장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 중, 8월 6일 조선일보 민주당 유모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 중, 8월 27일 진보교수 전모 교수 사감으로 사적 감정으로 VIP 비난, 8월 28일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 측의 8천억 특혜 제공. 이상과 같이 1년간 아무 문제 없이 민간인 정보를 쓰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과는 달리 1년 동안 거의 매월 민간인 또는 정치인 관련 동향과 첩보를 다수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전에 보고받고 보고서 쓸 것을 지시하고 다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제가 과기정통부를 지원한 2018년 8월 말부터 한 달간 근신 처분을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달간 근신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 달간 근신을 받았다면 그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간 동안 무려 13건의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향 파일 처리 그 휴대폰으로 촬영한 파일에 있습니다. 감찰 보고서는 매주 한 건 보고하는 것이 저희 기본 임무임을 볼 때 저는 그 근신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무려 4배가 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달 지시 및 승인의 방법으로 저에게 보고서를 받아왔고 심지어 매월 경력금도 10만원씩 저에게 더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회식 때 박형철 비서관은 저에게 우병우에게 쫓겨난 것에 대하여 하늘 풀라 원 없이 일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의 활동을 독려하며 저의 보고서에 대해 만족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김태호 팀장이 우리 전력의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저를 칭찬하고 다녔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미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받은 것을 언론을 통하여 상당수 시인하였습니다. 청와대는 제가 2018년 6월경에 작성하여 보고했던 대형 시멘트사의 불공정 갑질 행위 관련 첩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모 전 금융위 부위원장의 아들 채용 비리 의혹 보고서에 대하여도 금감원에 이첩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모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리 첩보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는 특감반의 업무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최고의 조치는 수사기관 이첩입니다. 즉 청와대는 저의 민간인 관련 보고를 받고 사정기관에 이첩한 것인데 한마디로 이는 민간인을 조사하라고 하명을 하는 최고의 조치인 것입니다. 민간인 첩보가 그들의 말대로 불순물이라면 폐기해야지. 왜 조사하라고 이첩을 시킵니까? 민정수석실의 수장은 조국 수석입니다. 타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은 반부패 비서관이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수장인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이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조국 수석은 민간인 첩보를 모두 보고받고 이첩하도록 승인 결재해준 것입니다. 청와대는 민간인 보고서를 이첩했다고까지 시인했으니 민간의 사찰을 시인한 것입니다. 추가로 비트코인 관련 참여정보 인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은 반부패 비서관이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임을 언론을 통하여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이인걸 특감반장이 주식회사 공항철도 첩보를 저에게 건네주면서 조사를 지시한 점에서도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은 공항철도 첩보 확인을 지시하였다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시인하였고 당시 공기업으로 착각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특감반장이 저에게 건네준 공항철도 첩보 내용은 한 장짜리라서 매우 간단합니다. 첩보 내용에 민간인 그 사장이 공항철도 사장이 노래방 도우미 접대를 받은 것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저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감반장이 업무를 지시하면서 자신이 읽어보지도 않은 보고서를 저에게 주면서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와대는 스스로 이첩 또는 지시했다고 시인한 민간인 사찰 보고서만 5건에서 6건이 됩니다. 그들이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보고서에 대하여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와대는 저에게 보고를 받지 않았고 이인걸 특감반장 선에서 불순물을 정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심지어 제가 혼자 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와대 스스로 보고받고 이첩했다고 시인한 민간인 감찰 보고서가 여러 건 있습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관련 불법 감찰 부분은 현재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부분은 금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민정수석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특감반이 작성한 5건의 동향 보고서를 반부패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16
6개월간 최하 300건의 보고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매주 올리는 동향 보고서는 민정수석이 읽어보는 신문과 비슷하였던 일상적인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첩보도 이첩하는데 한 장짜리 동향은 매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읽어봤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특감 반장이나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그렇게 많은 보고서를 작성했을까요? 이것은 수장인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조국 수석이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등 조선일보 관련 동향 3건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대선 자금 모금 시도 동향은 안 읽어봤겠습니까? 보안이 보장되는 은밀한 그런 보고서를 안 읽어봤겠습니까? 제가 보고했던 이상의 모든 것은 사전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허락과 지시하에 정식 보고서로 작성된 것입니다.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등 보고서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저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중요한 물증입니다. 승인을 받고 대북 사업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송영길 의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국방경제위원회 대북 경협 사업을 주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의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대북 관련 사업자인 자신의 측근 홍모 씨를 특별보좌관으로 앉히고 북한 모래채굴 사업을 독점적으로 확보하여 송모 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예민한 내용이라 걱정하며 사전 보고를 했는데 특감반장이 흔쾌히 쓰라고 하여 보고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도 당연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석의 윗선에게도 보고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불법 감찰의 핵심 키 저희 특감반 데스크였던 검사 사무관 김태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이 모든 보고서는 특감반의 편집자이며 데스크인 김태곤 검찰 사무관이 저에게 이메일과 출력물 두 가지로 받아서 보관하였습니다. 김태곤 사무관은 저뿐만 아니라 특감반 외근 직원 8명 전체에 대한 보고서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모든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5월 27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모 골프장에서 저의 지인과 김태곤 사무관과 함께 3명이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습니다. 김태곤 사무관은 감찰 조사 당시 저희 3명이 골프를 친 사실과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직속 상관인 김태곤 사무관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골프를 쳤던 다른 특감 반원들은 경징계라도 받았는데 나이도 저보다 10살 많고 책임있는 간부의 지위였던 김태곤 사무관에 대하여는 청와대가 징계 통보조차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김태곤 사무관이 폭발력 있는 위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볼 때 저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처음부터 불법 감찰이고 찍어내기 표적 감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형평성이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박형철 비서관과 조국 수석 관련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심히 불공평한 감찰 행태는 또 있습니다. 제가 보고한 검찰 간부 관련 감찰 보고서에 대하여 박형철 비서관은 그 간부가 자신의 동문이자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직접 전화하여 감찰 내용을
누설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지난 연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에 대하여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박형철에 대하여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첩보가 묵살된 것을 공익을 위하여 알린 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던 청와대가 조직의 내부 비서관이 사익을 위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하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특감반 출범 초기 조국 수석을 위하여 충성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반부패 비서관실 최초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식 건배사는 조국을 위하여 그러면 민정아 사랑해 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관들이 조국을 위하여 라고 선창하면 저희 쫄병들은 민정아 사랑해 하면서 폭탄주를 맞았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조국 수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심지어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업무 감찰 범위는 맞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충성한 것이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저는 직속 상관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친녀, 친녀를 가리지 않고 비리가 포착되면 즉시 확인하여 보고하였던 것인데 그로 인하여 저는 감찰과 징계라는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박형철과 저 중에서 누구를 징계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제대로 심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본인에 대한 청와대 측의 모욕 및 명예훼손 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찬 전 수석은 저를 두고 그 유명한 미꾸라지라고 비하하였고 특히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저를 두고 꼴뚜기로 비유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모친께서는 그 방송을 보고 알아누우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받았으므로 철저히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응당의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지금이라도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통 크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부지검 고발 사건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공표한 청와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서울 동부지검에서 사실상의 고발인 자격으로 추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진행하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인걸, 박형철, 조국, 임종석에 대한 개인 휴대폰을 왜 압수수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벌써 휴대폰을 바꾸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들이 떳떳하다면 휴대폰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혹은 수사를 받을 시 그들이 휴대폰을 바꾸었거나 무언가 삭제하였다면 객관적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휴대폰 감찰에 대해서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와대에서
제 지인 사건 조회 부분에 대하여 감찰을 받을 시 떳떳했기 때문에 제 휴대폰을 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출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열건 감찰을 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휴대폰을 바꾸었거나 삭제하였다면 객관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저의 친정 검찰에서 특검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엄정히 수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 수원지검 피고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에서는 제가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2017년 7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캐비대 문건이었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하여는 고발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이나 기타 수사를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하여는 고발 직후 중앙지검 형사3부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는 현저히 형평성에 어긋난 것입니다. 저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도 1년 반 뒤에 압수수색했어야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임당했지만 제가 오래 몸 담았고 열정을 다했던 저희 친정 검찰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친정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청와대의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모두 말씀드렸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의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되고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그냥 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만 6세와 이제 갓 두 돌이 지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기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해임도 되었습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감시의 눈으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차후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의 불법 사찰, 폭압적인 휴대폰 별건 감찰, 직무 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범법 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제가 폭로할 내용은 시기를 보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장례를 좀 전도를 하고요. 저기 기자 질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예 정숙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회견문 낭독하는 동안 정숙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지금 그동안 비리 혐의자 또는 마치 범죄자로 취급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들을 위해서는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습니다만은 너무 광범위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기존에 있던 잘못된 보도 내용들은 언론사에서 자발적으로 좀 정정 보도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동안 언론에 잘못 인식되어 있고 보도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반론 보도 내지는 또 정정 보도 청구권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그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로서 법적으로 최대한 보장받을 권리가 지금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은 공익 신고를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익 신고 센터를 운영하되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추가 제보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구두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public return입니다. gmail.com입니다. 그래서 public return입니다. er return. 예.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몇 분만 압축적으로 하고 질문은 1분 내로 간단하게 그래도 한두 분 정도 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장례를 정돈해 주시고 장례금 정돈하겠습니다. 장례 정돈이죠. 오늘 이 기자회견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자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그렇게 뒤에서 목소리를 높이시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김태우 수사관을 아끼시는 입장이면 진정하시고 기자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기자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한 두세 분만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분은 기자님 자격증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기자분만 받겠습니다. 기자분 분들에서 질문 있으시면 아니 시민들을 기자님 소속 발표 말고 기자 뒤에 조용히 하세요. 소속을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지 적정 보도 하나 보지. 소속 밝히고 질문해. 공정하게 보도 하나 받으라고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TV조선 황정빈입니다. 혹시 특가판에서 유재수 전 국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지 않은 부분인데 포렌식해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됐던 비위가 직무상 영향력 행사였습니까? 아니면 품위 유지 위반 같은 사생활 문제였습니까? 천국에 한계가 있는 거지. 제가 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옆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를 받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 요 정도로 추상적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제 제가 하지 않은 부분은 아직 자세히 알기가 힘듭니다. 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받았고. 예. 그러면 수사기관에 이첩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제가 이미 아까 그 낭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잣대가 다릅니다. 우리 편이면은 감싸주고 남의 편이면은 철저히 찍어 누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다면 그 포렌식 결과에 금융회사 대표와의 스폰서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 정도로 추상적으로만 알지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서. 예, 추상적으로 아시더라도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부적절한 것이 있었다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마디 드리면은 유재수에 대해서 뭔가 감찰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어서 사표를 썼겠죠. 근데 그 처리 과정이 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청와대 측의 반응을 보면 유재수가 어떤 혐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냐라고 기자님과 같이 질문을 이미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하는 말이 그것은 그분의 프라이버시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회에서 그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자녀 그 유학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아, 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장면 좀 소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기자분들의 질문은 저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자단의 그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기자에게는 저희 추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질문을 저희 변호인단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오늘 그 회견문에 대한 것들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견문을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은 변호인 쪽이나 분이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로 가고 있음을 오늘 다시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기 사명이 뭡니까? 기자면 기사를 제대로 써야 정확하게 소설 쓰지 말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함께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자기 일상을 살고 있지만 지능이 있고 지성이 있는 인간이면 우리나라 국방에 모두 뚫려있고 NLL이 뚫리고 인천 앞바다 덕적도까지 국회 공작선들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30분 안에 한강이 점령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